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현재 45개 정점에서 52개 정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한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표층으로 가장 많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층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취한 바닷물에서 세슘,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 범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먹거리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방사능 검사 대상 품종을 기존 100개 품종에서 모든 품종으로 확대하고 검사 건수도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8,000건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